다음 달 승격하는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소재지로 인천이 확정됐습니다. 외교부는 재외동포청 본부를 인천에 두고 민원센터를 서울에 두는 등 이원 설치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감사원이 정화영 전 김포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사실이 알려지면서 감정 4지구 개발 사업이 다시 특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수차례 개통이 연기된 대곡 소사선이 오랜 기다림 끝에 이르면 다음 달 드디어 첫 운행에 돌입합니다. 인천시가 전체 사기 피해로 생업에 지장을 받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취약계층 긴급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다음 달 승격하는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소재지가 인천으로 확정됐습니다. 외교부는 재외동포청 본부는 인천에 두고 민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에 마련하는 이원 설치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조직으로 외교부 산하에 신설되는 첫 청급 기관입니다. 그동안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을 갖추어 재외동포들이 입출국 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과 한인 이민 역사와의 연관성 등을 내세워 재외동포청 유치를 희망해왔는데요. 반면 외교부는 재외동포들에게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편의성과 접근성 등을 고려해 서울 설치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절충안으로 이원 설치를 선택한 건데요. 이번 발표에 인천시는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대체로는 만족한다는 분위기입니다. 국가가 어려울 때마다 물씬 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제 동포들이 있었기에 세계 10위 경제 성장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인천시도 제 동포 여러분께 최고의 대우를 약속드립니다. 오는 6월 5일 제 동포청의 새로운 출발을 잘 준비하겠습니다. 인천시는 외교부, 행정안전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구체적 입지 선정과 인프라 마련 등에 착수해 다음 달 5일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재외동포 교류 협력과 네트워크 활성화 등의 업무를 맡아왔던 재외동포재단은 지난 2018년 제주로 이전한 이후 5년 만에 청 승격과 함께 수도권으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감사원이 정하영 전 김포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감정 4지구 개발 사업이 다시 특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정 전 시장은 모든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감정 4지구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특혜 의혹은 민선 7기 때 민간 개발 사업을 민관 합동 개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처음 불거졌습니다. 김포시는 기존 사업자의 사업 지연으로 개발 구역이 슬럼화돼 정책적 판단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의혹은 기존 사업자와 김포시장 간 길고 긴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고 당시 법원은 김포시의 정책 결정에 문제가 없다며 정하영 전 김포시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후 1년도 채 안 돼 감정사지구는 또 한 번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감사원이 개발 사업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정하영 전 김포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는 게 알려지면서입니다. 김포도시관리공사가 민간 개발업체에 유리한 지침을 만들어 이른바 특혜를 줬고 정 전 시장은 이를 알고도 사업을 강행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동의서가 조작됐다는 의혹, 정 전 시장이 공사 직원의 퇴사를 종용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정 전 시장은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의회 동의 절차를 통해 진행했고 민간 사업자를 위해 만들었다는 공사의 내부 지침은 민선 측이 전부터 시행하고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밖에 직원 사직 문제는 감정 사직과 관련이 없고 동의서 조작 의혹은 과거 수사기관이 혐의 없으므로 종결한 사안이라고도 선을 그었습니다. 정 전 시장은 또 일부 보도를 통해서야 감사원의 검찰 수사 요청 소식을 접하게 된 점, 또 대법원 판결 내용과 정당성을 소명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은 유감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수많은 의혹과 엇갈린 입장 속에 여전히 특혜 논란을 벗지 못한 감정 4지구. 10년 넘게 표류해온 개발 사업은 또다시 지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수차례 개통이 연기된 대곡 소사선이 오랜 기다림 끝에 이르면 다음 달 드디어 첫 운행에 돌입합니다. 부천 소사에서 고향 대곡을 연결하는 철도가 새로 개통하게 되면 낙후된 부천 원도심의 교통 편의성도 대폭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아 기자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2년 늦어진 대곡 소사선. 신규 전동차 제작이 지연되면서 시범 운행, 형식 승인 등 후속 절차가 잇따라 미뤄졌습니다. 또 코로나19 여파에 기관사 채용도 원활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공사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불거지자 시민에게 약속했던 부천 구간 우선 개통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전체 구간 개통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결국 국토부는 지난 1월로 예정됐던 대곡 소사선의 사업 기간을 5개월 연장해 오는 6월까지로 변경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다음 달인데 시운전이 최근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곡 소사선은 소사역에서 출발해 부천 종합운동장역과 원종역을 지나 김포공항, 고향 대곡까지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특히 이 원종역이 신설되면서 그동안 철도 이용에 불편을 겪던 원도심 일대 주민들도 기대가 큽니다. 김포공항역이나 부천 종합운동장역에서 환승이 가능해 대중교통 이용이 한층 편리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원래 지하철 타려면 버스를 타가지고 지하철역으로 갔어야 했는데 이제는 그냥 걸어서 지하철 타면 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편리해질 것 같아요. 개통이 빨리 좀 돼야 되는데 너무 지연이 되고 지하철 생기면 좋겠죠. 활동하고 뭐 교통 편도 편해지고 좋겠죠. 버스 타고 또 나가서 전철 바깥 타고 막 이래야 되니까 여기서 한 번에 가면 전철이 있으면은 더 가까우니까. 부천시는 다음 달 첫 운행을 목표로 국토부와 사업 시행자 간 개통 방식 등을 최종 조율하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정한 사업 기간이 다음 달까지인 만큼 또다시 개통이 무기한 연기되는 상황은 되풀이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헬로TV 뉴스 이정아입니다. 인천시가 전세 사기 피해로 생업에 지장을 받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취약계층 긴급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이며 인천에 사업장을 두고 있어야 하는데요.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상환기간은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으로 5년까지입니다. 최초 3년간은 이자의 1.5%를 인천시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금은 총 2단계에 걸쳐 지원될 예정인데 1차로 50억 원 규모로 진행되며 8일 기준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차 자금이 모두 소진되면 2차로 100억 원 규모의 융자 지원이 진행되며 1차 소진 이후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중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용보증재단이나 인천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 전문법원 인천 설치를 위한 범시민촉구대회가 인천시청에서 열렸습니다. 범시민촉구대회는 항만과 시민단체, 법조계, 학계와 정치권 등 200여 명이 참여했는데요. 현재 국내에는 회사 전문법원이 없어 관련 사건을 해외 법원에서 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연간 5천억 원의 법률 비용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만큼 회사 전문법원 설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에 인천 지역 1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회사 전문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는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이 있어 국제 회사 사건 수요도 창출할 수 있는 최적지인 인천에 회사 전문법원을 설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으로 범시민운동본부는 회사 전문법원 인천 설치 관련 입법 지원 활동과 300만 인천 시민의 염원을 담은 서명운동,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 등 회사 전문법원 인천 유치에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중소기업에 매출 채권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인천시는 신용보증기금, 신한은행과 매출 채권 보험, 보험료 지원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 채권 보험은 신용보증기금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업무를 수탁받아 운영하는 공적 보험인데요.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 판매한 후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손실금의 최대 80%까지를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협약은 대내외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연쇄 도산 방지와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해 마련됐는데요. 특히 중소기업의 보험료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지방자치단체, 시중은행과 함께 3자 간 업무 협약을 맺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협약의 지원 대상은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인천시에 위치한 보험 대상 중소기업이며 신용보증기금은 가입 보험료의 10%를 할인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기업당 최대 400만 원 한도로 보험료의 60%를 지원하며 신한은행은 기업당 최대 450만 원 한도로 보험료의 20%를 추가 지원해 중소기업은 80%의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자체 복지 사업 중 주거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될 텐데요. 오늘은 우리 지역의 집수리 지원 사업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계양구청 건축과 연결하겠습니다. 이지연 주무관이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계양구청 건축과 이지연입니다. 예, 먼저 계양구가 진행하고 있는 집수리 서비스 사업, 이 취지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번 집수리 서비스는 계양구 효성동에 위치한 마을주택관리소에서 실시하는 건데요. 관내 저층 주거지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우리 구는 2020년도에 마을주택관리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약 140건의 주거 취약계층 집수리를 실시하였고 올해로 네 번째 집수리 신청자를 모집하며 구민들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집수리 지원의 기준이 있을 텐데요. 어떤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서비스 이용 대상 주택은 사용 승인일 이후 20년이 경과한 주택 중 관리소장 등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이며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및 홀로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험보상 대상자 등 저희 마을주택관리소에서 정의하는 주거 취약계층에 해당되며 이 중 주거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을 제외하고는 중위소득 70%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또한 3년 이내에 타기간의 집수리 유사사업 수혜자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안내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주거시설 상황이 어떤 경우에 이 집수리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집수리 신청은 거주지에 해당하는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고 이 그중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 동의서를 작성하신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집수리 서비스 항목으로는 도배장판, 변기 세면대 전등, 안전봉 설치 등 주택 내부의 경미한 수리가 해당되며 옥상 방수 등 주택 공용 부분의 수리나 세대 내 방수 단열 등의 중대한 공사는 공사 대상이 아닙니다. 아울러 계양구 마을주택관리소 집수리 서비스는 집수리 교육을 받은 자원봉사자들이 실시하므로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계양구청 건축과 이지현 주무관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장애인의 디지털 접근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 300대를 보급합니다. 대상은 인천시 등록장애인과 상위 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입니다. 보급 품목은 시각장애 유형 66개, 지체, 뇌병변장애 유형 22개, 청각, 언어장애 유형 37개 등 125개 품목인데요. 신청은 오는 6월 23일까지 정보통신보조기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군구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보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제품 가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에는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